사배자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? 사진을 배포하는 사람? 아님 사랑의 배신자? 아니면 바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뜻한다. 전국에 딱 네 곳, 0.1%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선망의 대상 국제 중 이곳에 사배자로 입학하는 제도가 있다는데. 2008년도에 국제중 설립한다고 하니까요. 그 여론이 그러니까 반발 여론,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어요. 결국 귀족학교 만드는 거 아니냐. 그렇게 워낙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교육 당국하고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했냐면 귀족학교 아니다. 대신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학비 걱정 없이 학교 다니게 해주겠다. 그래서 총 정원의 20% 정도를 사배자, 사회적인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뽑겠다.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사배자 전형이거든요.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바로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국제중학교에 입학해 논란이 생겼다. 왜? 전여 전 국회의원의 아들 역시 이 사배자 전형으로 자사고에 입학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. 과연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? 말도 안 되죠. 와이프가 없어도 거기는 뭐 가사 도우미에 그 뭐 솔직히 저 가정교사도 다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갔다는 거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. 그냥 단지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로만 그 국제중에 갔다는 조차가 공부 열심히 하고 돈이 없는 애들이 더 가였고 불쌍했어요.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생각해요?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럼 있는 사람들만 알게 모르게 그렇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. 네. 그건 아닌 거 아닌가요? 네. 사배자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.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. 이재용 부회장 아들은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항목 중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 포함됐다고 한다.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의 기준에는 부유층의 자녀도 포함될 수 있어 이와 같은 입학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.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경제적인 것도 따져야 되는 거예요. 일부에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냉소적으로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다. 어떻게 이건희 회장 손자까지도 사회적인 배려자로 인정하는 나라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다. 이렇게 이제 그 누리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냉소적으로 말을 하죠.